그리고 내가 그 20세기에 들어서서 21세기로 이제 들어서서 20세기의 그 100년간의 그 발전이 인류 과학 문명의 그 총량을 앞서고 21세기로 들어섰던 이 10여 년이 과거 100년, 과거 6000년을 앞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제 알파고가 나왔던 그 불과 몇 년 전인 3년 전인데 3년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이 또 굉장히 그 3년이 과거 10년, 100년, 6000년을 잡아온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1년이 1년에 발전되어지는 새로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가는 인류 과학 문명의 총량이 과거 6000년을 앞서는 정도로 4번 앞서는 거.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조금 더 가는 그런 것처럼 이 인류 과학 문명이 아까 부품 가격이 싸졌다 그랬는데 나도 완전 동의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단가가 절감이 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속도가 있고 시스템이 또 시스템을 납치하니까 지금은 굴러가는 것처럼 지금은 무슨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류 사이언스 그 스톱 내가 브레이크 장치를 해서 딱 막아놓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니면 뭐 대천재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우주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딱 되어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속도는 정말 앞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서 무한히 그렇게 발전돼 가는 그 성경에 보면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물론 그 다른 의미로 의미는 좀 달랐지.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과거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맞아. 그런 시대가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나는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면 어떤 시절들이 올까라는 생각도 해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전통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전통 기독교는 나의 어떤 정치 관념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물론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또 자유주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신주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주주의가 다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데서는 민심이 신심이다 물론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지만 그 천심에 하늘에 계신 신을 이야기한다면 그 민심이 천심이다 신심이다고 이야기한다면 뭐 거의 신주주의에 가까운 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유, 인권 평등, 배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우리가 요즘 참 어려운 것이 좌냐, 우냐 그리고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또는 극보수냐, 극좌냐 이렇게 해서 편을 많이 가는데 사실은 뭐 그거를 우리가 언제쯤 해결이 되어질지 어쩌면 영원히 인류사회에 뭐 해결이 안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목사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좌가 어딨고 우가 어딨냐 보수가 어딨고 진보가 어딨냐 보수 속에 진보가 있는 것이고 진보 속에 보수가 있는 것이다 좌와 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이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언제든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보수 진영의 분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고 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가서 어제 만나고 왔네 오늘 또 돌아섰는데 또 미사일을 쏘면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그 주변에 이제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넉넉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끊임없이 내가 부유한 마음을 도와요. 근데 돕는데
이상하게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는 도우면 또 도울 수 있는 그 힘들이 계속 생겨요. 화수근처럼. 그런데 그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내 자식이나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도울 힘이 있을 때는 흔쾌히 가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내가 도울 힘이 없을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어쩔 때는 사랑도 능력이다 능력도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큰 배포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큰 사랑이 있으면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 소련과 중국이 소련이라고 하지 않죠.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석도 하고 또 난관을 헤쳐나갈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할 때 극좌나 극우 또는 좌나 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 때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입장은 우리가 갖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의 입장으로서 목사는 저쪽으로 하나님 편이거든요. 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로 하나님과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큰 배포를 갖고서 이 어려운 시대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아까 이 과학 문명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여담을 하냐면 할아버지들하고 축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실버 축구단이 1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막 100개가 넘는 게 1000개가 넘어요. 얼마 전에 100개를 넘고 우리나라에 240개 시군부가 있어요. 240여 개. 그 240여 개의 시군부에서 전부 60대 축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대 축구단은 실버 축구단, 70대 축구단도 있어요. 그 축구단들은 잔수 축구단이라고 합니다. 잔수 축구단이 우리나라에 벌써 몇백 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잔수 축구단에서 조금 나이가 더 많아지시는 분들, 이제 70 넘어가시는 분들이 만든 게 있는데, 7589 축구단. 그 중에 이제 선봉을 이끄는 분 중에 하나가 가수 김혜연 씨의 아빠, 아버님 되시는 김준배 선생님이 이제 지금 83세 정도 되셨는데 현역 골키퍼로서는 웬만한 50대 골키퍼들보다도 잘 보셔요. 야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축구단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5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아예 목사님 5년 전이 더 젊죠. 사진으로 봐도 5년 전의 모습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질문을 던져요. 지금의 모습과 5년 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달라 있을까요? 그때 글쎄요 조금 더 늙어져 있게요.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단언코 이야기해요. 지금 누구든지 지금의 모습과 5년 후의 모습은 5년 후가 더 젊어 보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는 화장품, 아니 건강식품, 너무 좋은 것들 먹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많은 화장품과 그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감출 수 있는 기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먹어서 우리의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점점 더 좋은 의료, 과학, 기술에 의해 갖고 우리들이 젊음이 유지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이제 회춘의 속도와 노화의 속도가 완전 정점이다. 어쩌면 지금부터 3년 후, 5년 후에는 노화의 속도를 회춘의 속도가 따라잡아서 나는 우리 아이들 시대 때는 200살, 30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점점 돌아가는 과학의 발전 속도에 의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정말 우습인 얘기로 재수없으면 200살, 3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회축의 속도가 노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날이 곧 내일 모레로 앞서왔다. 이것은 그냥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과학의 발전 속도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정답. 그 아마 곧 몇 년 내로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식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완전 자율화되어서 운전. 이제까지 우리가 내비가 나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비 따라만 가면 하니까 내비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해서 나를 나의 풍요로운 그런 그 약속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내비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내비가 걸어가는 시대가 될 거고, 어쩌면 그것도 내일 모레 이루어지지. 어쩌면 여러 가지 그 암을 정복하고 치매가 흐르고 이루어지고 파킨슨병은 지금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고.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2G폰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5G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똑같이 아마 제가 지금 5G폰을 갖고 누리는 것보다 우리 김 선생님이 이 4G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이 스마트폰을 저를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이 나하고 똑같이 5G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김 강사님이 훨씬 더 나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10이라 그러면 아마 김 강사님은 100에서 1000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동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문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톡 이상도 페이스톡이라든가 훨씬 더 그 이상 지금도 미국에 돈 주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공짜로 화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동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최첨단 시대 때 원시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 강사님을 모셔서 김 강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배워야 되겠다. 물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학설이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어떤 그런 교육법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관념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그 5차 혁명, 6차 혁명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지만,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소통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지금 5G 이 시대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강사님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좀 도움과 지도 편차를 많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일단 그럼 요즘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종료한 다음에 일단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실력도 일단 간략하게 일단 만들어놓고 그 채널을 가지고 연습하듯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찍어서 편집하던 것까지 제외하고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올리는 연습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 이번 주에 시간이나 어쨌든 좀 안 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라도 앞으로 그럼 당분간 내가 스케줄 없을 때 일주일 한 번 정도씩 만나는 걸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아마도 시간대가 당분간은 이달 마지막 주에 아마 강의가 새로 잡힐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에 여기서 만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나도 노트북을 들고 있으니까 나도 노트북을 들고 와서 같이 이제 내가 그 노트북에 필요한 점들 프로젝트에다가 필요한 것들 세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활용을 좀 하는 걸 좀 다음 주에는 좀 같이 하고 또 찍을 수 있을까 찍어서 또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 배우시는 목사님을 제가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됐다 채널까지 정복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수시로 찍어서 올리는 거 더더다 지금 이 정도면 이걸 다 찍어서 올리는 정도로다가만 일단 이번 주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래도 아직 안 돼? 아, 그래. 주인님. 카메라.
여기 보이는 거야. 오, 나 찍히는 거야. 세상에, 그렇구나. 여기 찍히는 게 거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세상에. 안녕하세요. 동영상 노랑감자입니다. 지금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목사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목사 친구와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 50대 초중반에 새로운 개척교회를 시작한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친구라고 해도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동안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당분간 좀 만나기로 했고요. 만나서 친구의 유튜브 활용을 위한 교육을 제가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상 목사님과 만나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동영상사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